2022년 6월 12일 일요일입니다. 주일입니다. 주일 미사 신남성당 10시 미사 참여하고 와서 장덕리 시골집에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리수 따는 날입니다. 보리수 3차 따기입니다.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이맘때만 되면 보리수가 빨갛게 익어가기 시작한답니다. 주렁주렁 매달린 보리수. 밑에 있는 거는 다 손으로 땄고 위에는 이렇게 위에는 빨간 것만 골라서 빨간 것만 골라서 이렇게 수확을 하는 거랍니다. 보리수 수확 따면서 와 따면서 요 손은 왜 이렇게 요런이냐면은 제가 오디를 먹었어요. 그랬더니 손이 요렇게 예, 물이 들었네요. 오디 물에 맛있네요. 맛있어요. 따면서 연실 입안으로 들어갑니다. 와, 약 안 준 거기 때문에 그냥 따면서 바로바로 입안으로 들어간답니다. 보리수 따는 거 영상 찍으면 바우세미 농원에 속아야 하겠습니다. 텃밭에 이렇게 꽃나물로다가 꽃나무로 작품도 만들어 놨습니다. 이 꽃이 로단세라고 종이꽃입니다. 종이꽃인데 이렇게 꽃밭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예쁘게 종이꽃으로다가 둥글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바우세미 농원에는 이렇게 밭에다가 로단새도 종이꽃도 심어놨고요. 또 보실까요? 고추밭으로 갑니다. 여기는 위에 있는 텃밭 고추밭이랍니다. 위에는 쫙 나무들로 여기 보이는 거는 매실나무고요. 고추는 이제 주렁주렁 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도 죽는 거는 죽고 사는 건 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줄은 이제 줄뜨기는 한 번을 해줬는데요. 한 번 더 해야지 될 것 같아요. 고추 그물망이로 하면은 좋겠지만 저는 그냥 줄뜨기로다가 한답니다. 쓰러지지 않게 줄뜨기로다가 이렇게 쓰러지지 않게 하고 줄 이제 한 번 맺었더니 이제 두 번 맺어야지 되고요. 제가 방아다리는 다 따줬습니다. 일부러 방아다리는 다 따줍니다. 이렇게 있으면 겨순도 다 따주고 방아다리도 다 따주고 그럽니다. 미처 방아다리 못 딴 거는 이렇게 보면은 방아다리 있어요. 그리고 위에는 산딸기 나무인데요. 이래다가 산딸기도 많이 따먹는답니다. 이쪽에 제가 텃밭 옆에 옥수수는 심어놨는데요. 그래도 그럭저럭 가뭄에도 옥수수는 잘 된 것 같습니다. 옥수수 500개 올해도 심어놨는데 그런대로 잘 되고 고추는 주렁주렁주렁 열리고 산딸기는 이쪽에 산딸기가 쫙 많은데요. 그래도 실컷 집에서 산딸기 따먹는답니다. 근데 은근히 맛있어요. 요게 산딸기가 은근히 맛있어요. 찔레나무가 많아가지고 꽃구경은 실컷 하고 산딸기 나무도 이게 오래전에 심어놓은 건데요. 이제 약을 안 주니까
이제 병 나고 그랬는데 그래도 따먹을 만큼은 따먹은 것 같습니다. 보츠바 이렇게 구경시켜 드렸고요. 다음은 또 어디로 갈까요? 보세요. 저를 따라와 보실까요? 꽃밭으로 갑니다. 꽃잔디 쿠라민트입니다. 요게 여기다가 이렇게 심어 놓죠. 올해 구입한 건데요. 요게 20판에 20공 20판에 제가 4만원 주고 주문을 했습니다. 이게 꽃잔디고요. 풀나지 말라고 꽃잔디를 심어 놓는 거고요. 택배비 6,000원 해가지고 46,000원 들여서 구입을 해서 여기 꽃밭에 심어놨습니다. 낫 달맞이 꽃 옆에 쭉 심어놨습니다. 이쪽에는 이제 작약꽃서부터 백합꽃서부터 쭉 있는 건데요. 육합꽃이 이렇게 피려고 폼을 잡습니다. 우리 집 육합꽃 쫙 내려가 볼까요? 이제 오이밭으로 갈게요. 여기는 텃밭입니다. 텃밭에 꽃도 있고 채소도 있고 그랬는데 글라데올라스랑 양귀비랑 꽃양귀비, 개양귀비 심어놨더니 개양귀비 꽃을 실컷 집에서 구경을 한답니다. 이게 은근히 예뻐요. 이게 이제 한나무인데요. 이게 한나무에서 가지치기를 해서 요거 다 요게 꽃몽어리랍니다. 엄청 많아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이제 꽃씨로다가 변하면은 한쪽에서는 이렇게 꽃이 피고 그런답니다. 예쁘죠? 이렇게 여기다가 텃밭에다가 심어놨답니다. 이쪽에는 저온저장고가 있고 저온저장고 온도가 지금 1.5도 여기에 쫙 해갖고 물은 제가 여기에다가 통에다 받아가지고 물주기 보통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여기에 다 쫙 물주기를 한답니다. 이렇게 해서 텃밭 농사. 이쪽에 아삭이 고추는 잘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아삭이 고추는 실컷 따먹는데요. 요 아삭이 고추 20개를 여기다가 심어놨더니 실컷 따먹고 오이는 오이 지금 이쪽에 이제 100개 중에 60개 살아가지고 60개 심어놓은 거는 그래도 잘 따먹고 있답니다. 가뭄에도 제가 물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물을 주면은 오이가 쑥쑥쑥쑥 잘 큰답니다. 아, 여기가 텃밭 농사 짓는 바오세미 농원 오이밭이랍니다. 텃밭 농사. 물주기도 하면서 오이는 이쪽에 있고 이쪽으로는 또 야생화처럼 키우는 더덕이랍니다. 쭉 더덕밭에 다할리아도 이렇게 씨가 떨어져 가지고 다할리아 꽃나무도 많이 있답니다. 다할리아 씨가 떨어져 가지고 작년에 심어놨다. 여기는 이제 더덕밭이에요. 더덕 옆에는 드디어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서양나리입니다. 이게 은근히 예뻐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요게 꽃 예쁘죠? 그래서 오늘은 서양나리 백합 꽃 피는 거 보여드리면서 저희 집에는 이제 토종백합도 있는데 토종백합도 이렇게 뻥 터뜨리려고 이렇게 인사를 한답니다. 토종백합 보기보다 예뻐요. 가오라꽃은 요거는 가오라꽃이고요. 와, 밤나무에 꽃이 피기 시작하니까 밤꽃 향기가 엄청도 좋아요. 바오세미 농원을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답니다. 자, 유럽 초롱꽃. 예쁘죠? 예쁜 것 같아요. 초롱초롱초롱. 바오세미 농원 설명하면서 이제 종이꽃도 구경시켜 드렸고 야생화 꽃들을 많이 심어놨어요. 이쪽으로 디기달리스 종꽃 자세히 보면 더 예쁘답니다. 요게 종꽃 텃밭에다가 이렇게 심어놨어요.
바오세미 농원에는 제일 많은 거는 주먹나무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제가 할미꽃 모종하는 거 키우기, 할미꽃 키우기가 그 다음으로 많고, 꽃나 야생화 꽃들 일일이 다 심어놓고 그래가지고 바오세미 농원을 가꿔준답니다. 층층나무도 이렇게 자랐네요. 그리고 쌈채소는 여기서 실컷 뜯어먹고요. 토마토도 주렁주렁 열렸네요. 이제 붉게 익기 시작한답니다. 토마토는. 그리고 와, 이쪽으로 장미서부터 글라디올라스부터 쭉 꽃피려고 이렇게 봄을 잡고요. 매일매일 영농일지를 이렇게 쓴답니다. 이제 어디로 갈 거냐 하면은 장미꽃 구경하고 나서 이제 의승아 접시꽃 있는 데로 갈게요. 저를 다 따라와 보실까요? 장미꽃 예쁘죠? 가뭄에도 접시꽃 의승아는 이렇게도 예쁘게 피어 있답니다. 주먹나무 텃밭, 주먹나무 옆에 이렇게 의승아는 엄청도 예쁘게 피어 있고, 옆에 루드베키아 꽃도 가뭄에도 이렇게나 예쁘게 황금 물결로다가 꽃 피어 있습니다. 옆에 대추는 꽃이 주렁주렁 꽃이 핀 거 보니까 올해 대추 많이 열릴 것 같습니다. 이게 의승아 꽃이요. 겹도 있는데 겹 의승아는 예뻐요. 요게 겹이로 핀 의승아랍니다. 요거는 분홍색. 근데 보기보다 예뻐요. 분홍색도. 보기보다 엄청도 예쁘답니다. 접시꽃. 그리고 겹이로 핀 것도 예쁘고, 겹도 이쁘고, 꽃 겹 아닌 것도 붉은색은 예쁘답니다. 붉은색 예쁘죠? 접시꽃입니다. 겹 접시꽃, 그냥 꽃 접시꽃, 이렇게 분홍색서부터 쭉 있답니다. 자세히 보면 더 예뻐요. 이게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피면서 밑에는 시르다가 변신하면서 위에는 꽃을 피우면서 이렇게 된답니다. 우리 집에 접시꽃이랍니다. 이제 어디로 갈 거냐 하면은 루드베키아 있는 꽃이로 하우스 옆으로 갑니다. 저 좀 따라와 보실까요? 하우스 옆에 이렇게 심어놓은 노랑 황금 물결이랍니다. 사스타 데이지랑 같이 어울려져 가지고 예쁘게 피어있는 바오세미 농원이랍니다. 야생화 꽃 예쁘죠? 쫙 크면서 집 위로 올라가면서 노란 황금 물결이 쫙 피어 있습니다. 이쪽에는 수선화 꽃도 창포, 5월 5일 단오 음력 지나면은 창포, 꽃창포 이렇게 피기 시작해 가지고 음력 5월 5일 단오 되면은 단오 지나면은 꽃창포가 피기 시작한답니다. 들어오는 입구에 무궁화도 이제 이렇게 싹이 예쁘게 났고요. 옆에는 황금 물결로다가 꽃들이 쫙 있답니다. 저를 따라와 보실까요? 이제는 제가 갖고 놓는 꽃 모종 있는 대로 집 정원으로 간답니다. 집 정원 가면서 이렇게 핸드폰 찍으면서 예쁘죠? 지똥나무에 향기가, 꽃향기가 엄청도 많이 납니다. 여기로 바오세미 농원 정원이랍니다. 정원이 이렇게 이거 다 실지로 가꿔주는 거랍니다. 누가 가꿔주냐고요? 제가 물 하루에 2시간,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이렇게 주면서 가꿔준답니다. 예쁘죠? 예쁘긴 예쁩니다. 오늘은 2022년 6월 12일 일요일
여기에 이제 제가 오이를 올라왔어요. 제가 가꾸는 꽃나무들이랍니다. 야생화 꽃들인데요. 요거는 매발톱꽃이에요. 매발톱꽃 예쁘죠? 제가 항상 매발톱하고 이 야생화 꽃을 가꾸기 시작한 지 오래됐는데요. 예뻐요. 하늘하늘 안개꽃도 이렇게 화분에다가 해놓으면 예쁘답니다. 여기 화분인데요. 화분 하나에 이렇게 심어놓으면 하늘하늘 이렇게, 이렇게 쭉 화분에다가 씨앗 뿌려서 이렇게 가꾸는 거랍니다. 예쁘긴 예뻐요. 다육이도 이렇게 작품이로다가 다육이도 만들어 놓고요. 노랑 매발톱꽃은 진짜 예쁘네요. 예쁘죠? 예쁨. 그리고 재라늄서부터 재라늄 키우기도 잘 하는데요. 여기는 다할리아 꽃이고요. 다할리아도 많이 심어놨답니다. 대품도 있고 폼품도 있고 다할리아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그리고 이쪽에 할리나를 제가 요거 타구선에 올라가라고 할리나 꽃을 심어놨더니 드디어 이제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할리나 꽃이. 이쪽으로 와보실까요? 이쪽에도 화분에다가 쭉 심어놓은 것들이 꽃이 피면 은근히 예뻐요. 요거는 재라늄 꽃이고요. 예쁘죠? 요거는 야생화 꽃들이랍니다. 키우는. 쫙 보면서 이제 요거는 할미꽃은 1년생이고요. 요거는 1년생. 요거는 올해 씨앗 뿌린 거. 올해 씨앗 뿌린 거. 씨앗을 이렇게 뿌린 지 지금 이제 아직 한 달 조금 넘었는데요. 이렇게 할미꽃 씨앗이 나기 시작했답니다. 여기다가 적어 놓고 할미꽃 씨앗 뿌린 날짜 그리고 나는 시기. 요게 할미꽃 씨앗. 여보 나 영상 잘 찍어요? 요거 드디어 꽃이 피네요. 무슨 꽃인가 궁금했는데 씨앗 뿌려서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와 예쁘죠? 야생화 꽃씨를 사가지고 이렇게 씨앗 뿌려가지고 키우는 거랍니다. 요거는 안개꽃이고요. 안개꽃 예뻐요. 요쪽으로 요거는 이제 3년 된 할미꽃인데요. 포트 9cm 포트에 이렇게 담아져 있답니다. 동강 할미꽃. 하얀색, 보라색, 분홍색, 빨간색. 요거는 다할리아고요. 벌써 시간상으로 오늘도 15분에서 20분이 가게 됐네요. 다할리아는 이제 꽃 피기 시작하니까는 예쁘긴 예뻐요. 내가 직접 키우는 파워스미 농원의 야생화 꽃들이랍니다. 오늘도 영상 찍으면서 할미꽃도 보면서 할미꽃 모종도 보면서 다할리아 꽃 피기 시작했다고 보고 해드립니다. 오늘의 영상 끝.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바오세미입니다. 영상 끝.